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 역과 터미널 등에는 고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귀성객들은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설렘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요금소마다 귀성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장거리 운전과 극심한 지정체로 몸은 천근 만근이지만 고향에 돌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넉넉합니다. 고향에 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기분 좋죠. 형님들 보고 그러니까 좋죠. 친정 왔는데요.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고속버스 터미널과 역도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큰 집에 내려가서 전도 붙이고 목기도 닦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해야죠. 늙은 부모는 건강하게 다시 찾아온 자식과 손자, 손녀들이 고맙기만 합니다.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좋고 갈 땐 또 서운하고 그래요.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을 위해 장을 보려는 발길이 이어지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친척분도 많이 오시고 조카도 오시고 하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선물도 하려고. 고향을 찾은 즐거움과 가족을 만난 반가움이 가득한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복 입기 체험은 큰 인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이를 계기로 한복 입기 붐을 시민 전반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걷습니다. 기와지붕 한옥이나 돌담길과 어울려 전통 한복은 한껏 맵시가 살아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젊은 연인들 가릴 것 없이 한복 체험은 이제 한옥마을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한복 입을 기회가 그 기회 자체가 없는데 여기 와서 한복 입으면 기분도 나고. 한복 체험이 인기를 끌자 한옥마을 안팎에는 한복 대여점만 100여 곳 이상이 성업 중입니다. 특히 전주에서 뜬 한복 체험은 서울의 북촌이나 경복궁으로까지 북상하며 한국의 관광 트렌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복의 인기가 관광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관광객들에게 한정돼 있는 한복 입기를 일반 대중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정하고 한복을 착용한 관광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복 활성화를 위한 이제 그 다울마당을 저희가 지금 이제 꾸릴 계획에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한복을 입는 것이 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일단 비싸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한 한복이 일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접할 수 있도록 산업적인 지원이 우선입니다. 또 성년식에서 예복인 기모노를 반드시 착용한다거나 호텔과 온천에서는 유카타를 입는 것이 문화인 이웃나라 일본처럼 전통 복식을 일반화시키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날만 만드는 게 아니고 한복 입은 날이면 날답게 착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한복을 입은 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등의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 문화의 본향 전주에서 시작된 한복 입기 붐이 사라지지 않고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전북 지역 1,6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전라북도 고용률은 61.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는 57만 8천 명으로 0.4% 는 데 반해 비임금 근로자는 36만 명으로 6.4% 증가했으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전북의 일자리 부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연구단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GMO 농산물 연구단지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성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